here at Environment Bas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i. What do we have here at this is EB Environment Base. 네, 예.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의 기레기 누설 전류 측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예. So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products they have. 예.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장비가 이제 요 장비인데요. 네. What is this? Leakage current analyzer. 예, 예. Okay. 누설 전류 측정 장비라고 yeah. 하는데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의 그 비례기가 있는 yeah. 거기에 이제 비례기 열화 진단을 하는 장비입니다. Yeah. 그래서 거기에 흐르는 누설 전류를 측정해서 비례기 얼마나 상태가 건전한지를 분석하고 이제 판단하고 그럼 이 비례기를 뭐 교체할까 어떨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 진단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의 예방 진단 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장비는 다른 타사 장비하고 좀 다르게 아주 간편하게 okay. 복식에는 등치가 좀 크지만 네. 실제로는 이 등치 큰 걸 가지고 다니지 않고요. 네. 여기 보시는 이 장비만 this particular device. 네, 이 장비만 주로 이제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고요. All you need is this. 이게 뭐 네.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블루투스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제 측정 값도 여기 보시면 고주파별로 다 나옵니다. And all the information comes out right on that screen too. 예, 그 고주파별로 나온 값들을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쉽게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여기 예, 여기 보시는 태블릿에다가 이제 Did it get sent to the tablet? 네. 통신을 해서 이제 줍니다. 그러면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불량이냐 정상이냐를 판단도 해주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If it's good or bad or not. 네. 그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여기 이제 뭐 저희가 필요한 뭐 업체라든가 변전소면 무슨 변전소 네.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킬로볼트 154인지 그 변전소의 어떤 킬로볼트 그다음에 뭐 상이 어떤 상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비례기에다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값들이 이제 뜹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이제 데이터 보는 걸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한국전력공사에서 측정해서 보고하는 보고서 양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Mm-hmm. 그 양식에 방금 측정한 값이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네, 그렇게 so, 해서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So that actually went straight into there. 이 내용은 네. 바로 여기 예, 갔다고요? 예, 그렇죠. 여기로 다 들어가죠. It went straight into their Excel file that they're working on right now. 네. Now, 네. 네, 그리고 뭐 현장에서 바로 또 프린트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You can print as well. 예, 예. 예.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 And that gave the information for the last one. 예, 요 있는 값이 여기로 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Leak total state fail. 네. 여기 보시면 이제 fail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측정하고 있게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다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블루투스로 다 이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Right 예. There. 그리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 다니다 보면은 전원을 연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 자체적으로 충전이 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꽂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 충전되고 있어요. 예, 차징이 잘 나오죠. Already charging because 예. of this because it's connected. 여기 there's a 예, there's a magnetic connecting으로 돼 magnetic connecting charging 예. port right there. 예,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아, 여기도 현장에서, 있네요. 예, 마찬가지 이런 것도 이렇게 넣어서 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This also has the charging port 네, as well. 충전할 수 있습니다. Yeah. 간단. Great. Thank you so much for showing us your product.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A leakage current analyzer right there.